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확실히 젊으니까 달라. 다시 한번 젊은 힘찬 합성 발사! 간절함은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님들이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바로 저들인데, 저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인데, 저들이 저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후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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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부터는요, 쌈박한 우리 아우님들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연사들 아까 몇 분이라고? 세 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스타트를 협계물었어. 자, 그 스타트를 이분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래. 그래서 그냥 미남자라고 소개할게요. 30대 청년입니다. 진짜 잘생겼어. 억수로 잘생겼어. 근데 자기가 이름을 소개하지 말라던데 보면 누군지 알 거야. 보면 누군지 알 거야. 자, 소개합니다. 30대 미남자 소개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봐왔지만은 정말 역대급 대선이다. 이런 막장 중에 막장 대선이 없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 정신건강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기로 했냐면 내가 지금 TV에서 보는 게 대선이 아니구나. 대선이 아니라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구나. 그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에?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라고 하면 원한다 세 번을 연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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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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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가 바뀌는